전과 11범의 강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단한 공구로 어렵지 않게 절단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의 골목길. 한 남성이 경찰에 에워싸여 걸어나옵니다. 강도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8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전자발찌를 공구로 간단하게 끊고 도주하다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달아났던 성병대가 오폐산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2013년 6건에서 지난해엔 가장 많은 18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레탄 소재 전자발찌에 강화 필름, 철선, 스테인리스 강판을 넣어 재질을 강화해왔지만 절단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일각에선 철제로 만들자는 주장도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상자들이 24시간 365일 계속 상당 기간 계속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착용감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단순 훼손만으로는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자발찌를 가위로 절단해 손상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손상을 한다고 하면 벌써 재범의 의지가 발현된 것입니다.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겠다. 법무부는 내년에 감시 기능과 내구성을 강화한 새 전자발찌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현입니다.